것도 없이 둘만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 마지들 진짜 대단합니다. 나만 찡한 거 아니죠? 어, 아니, 왜 찡하지? 난 유미가 너무 겁이 많거든요. 조금만 더 가면 돼. 민준이가 정말 의젓하게 또 용이를 리드해주네요. 아, 근데 용이가 이렇게 용기 낸다는 거 보면 진짜 신기합니다. 대견하고. 아, 눈물 난다. 이렇게 이게 우리 애들이야? 왜 이렇게 커? 애들이. 너 다 컸어. 어떡해. 둘 다 감동이었겠다. 너무 감격이었어요, 진짜. 용의 9살 인생 중에 진짜 제일 잊지 못할 순간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느새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오, 우는 거야? 우는 거야? 아, 진짜. 아, 대단하다, 너희들 정말. 둘이 함께 하니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끝까지 갔어, 이거. 거의 끝까지 갔어? 우와! 아이고,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는 감격에 울고. 아빠 또 하고 싶어. 엄마 너무. 용이야 정말 잘했다. 진짜 잘했어. 용이야 진짜 잘했다. 용감했다. 아, 재밌었어, 재밌었어. 야, 뭉클했겠다. 아. 너네 진짜 용감했어. 야, 너네 잘했어. 야, 다들 배고팠지? 배고팠어요. 야, 근데 너네들 진짜 너무 용감하다. 진짜 너네 너무. 진짜 너무 용감했어요. 대단해. 진짜 용감한 용남의 최고입니다. 각자 싸운 도시락으로 밥 먹제. 정말 진땀 뺐으니까 이제 뭐 먹어야죠. 어떻게 다 망가졌어. 어, 뭐예요? 되게 기대돼. 아니야, 그냥 김밥 싸왔어요. 그냥 김밥 팥 근데... 이렇게 한. 아니야. 아, 가을 소풍 제대로 즐기시네요. 진짜, 진짜 도시락을 챙겼다고? 와,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트 김밥. 간단하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내 도시락 멈춰 주치 파란색. 어, 주먹밥. 와, 현진 아빠도 주먹밥. 아, 진짜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야, 난 하트 김밥을 처음 먹어봐. 김밥이 맛있다. 너무 맛있나 보다. 완전 맛있다. 엄마 반으로 잘라진 하트. 맞아. 맞아. 나 부끄 어딨어. 애들 진짜 잘 먹는구나. 너네들은 항상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먹잖아. 그거 알아? 너네들이 먹는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그니까요. 예, 부럽습니다. 엄마도 요리 잘하고 아빠도 요리 잘하고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 이거 먹을래? 어? 예준이 또? 예준이는 진짜 이게 스윗한 것 같아요. 항상. 엄마 이거 봐봐. 너무 따뜻해. 먹었네. 어, 먹었네? 사연이다. 아, 또 시크하게 또 화보 찍고 있네, 사연이 또. 의자도 있으면 좀 타줘야지. 네네네. 민서도 탈래요. 갔다 와. 잡아줘. 너 세게 밀면 안 돼? 야, 그림 같다. 어, 물. 아~ 오, 세훈이가 민서 엄청 잘 챙긴다. 예준이 뒤에서 밀어줘. 재밌죠? 어, 맨오선, 맨오선. 언니 좋아, 언니 좋아. 성탄기. 아, 좋아라. 성탄기. 자, 우리 또 다른데 재밌는데 가보자. 자, 출발. 왜 여긴 이상한 곳이잖아. 잠겼어? 여기 잠겼어. 다들 여기 숨어. 빨리 숨어. 반대다. 푸르른 자연 속 어느덧 친해진 육남매. 육남매가 떠난 가을 소풍 이야기. 엄마 아빠 조심해.
이렇게 파열 방지 기능이 지능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안전한 거야. 너무 기대됩니다. 육남매 가을 소풍 커밍 순!